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미 대법원이 종교 관련 소송권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등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소송들의 변화가 있을지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성경 속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올해 사순절 하루하루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경건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1980년 창립 후 매년 3월과 9월 열리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명성교회가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특새 첫날 표정을 유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3월의 첫째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는 성도들과 다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분주히 성전으로 입장하는 성도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1980년 교회 창립 이후 매년 3월과 9월 새로운 주제로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명성교회. 올해 3월 특새의 주제는 세계를 향하여입니다. 교사와 학생, 젊은 가정 등 2,000명의 연합 찬양대가 물이 바다 덮음 가치를 찬양하며 특새 첫날의 첫 순서를 시작합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이번 주제를 통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길 원한다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우주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궁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며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그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곳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특새에 참석한 성도들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남은 집회 기간 동안 개근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는 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라를 또 구원하고 또 저기 또 통일 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게 그 위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서 저 진로 정하는데 도움도 많이 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그 첫째가 네 살이 됐는데 개근하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번 주제처럼 세계를 향하여 이제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가정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첫날에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부터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세계 10개 나라에서 온 교계 지도자 등 수만 명이 함께하며 특새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이와 함께 특새 주간방송사인 C채널을 통해 오전 6시에 진행되는 집회 2부가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뜨거운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어둠이 걷히고 밝은 새벽이 속히 오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올해로 3.1 만세 운동이 9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2년 후면 3.1 만세 운동이 100주년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가 3.1 만세 운동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는 3.1 만세 운동과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3.1 운동은 민족 독립 운동으로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주사회 건설 운동이었다고 전하며 특히 비폭력의 방법으로 동양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는 세계사적 목표와도 연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맨주먹으로 분기하여 붉은 피로서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의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그 세계사적인 의의를 극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98년 전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류평화 정신을 전 민족적 운동으로 이끌고 함께한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를 중심으로 3.1 만세운동과 종교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3.1 만세운동에 있어 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3.1운동의 핵심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 대표들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교파와 종파를 초월한 연대운동이 일어나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소통하며 연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민족의 자주독립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혼자 기독교만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천도교와 불교들과 함께 연대를 해나가는 그런 열린 자세, 포용하는 모습들,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이 3.1운동을 가능케 했던 첫 번째 요인이고요. 종교 간의 서로 다른 신념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양보하고 협력했던 3.1운동.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 간 평화를 추구했던 3.1운동 정신이 교파와 종파 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대화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 돌아봐야 할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이 주최하고 교회 학교 살리기 운동본부가 주관한 다음 세대 세우기 어린이 청소년 전도 세미나가 정동 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교회 학교 살리기 운동본부 김성기 목사의 어린이 청소년 전도 핵심 방법 세 가지를 비롯해 이화교회 박영배 목사가 이화여고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 선교학 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박영배 목사는 선교는 주입식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야 하며 성경이 삶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의 부흥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2017 한국교회 대각성기도회 기자회견이 지난달 28일 열렸습니다. 기도회 운영위원장 최요한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민족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총장 김창규 목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국정혼란과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대각성 기도회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봉사위원회가 28일 루터회 총회 골방채플에서 사회봉사 포럼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98주년 3.1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세기총은 3.1자를 맞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 연합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7일 전남 순천시에 취약계층 아동보육을 위한 생명숲 돌봄센터를 개장했습니다. 에스라 성경학원이 제4대 총장으로 이철 전 남서울교회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취임식은 27일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rom the break of the dawn until late night, with the excitement and noises,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never sleeps. At each street corner, the sound of modernity and business is getting louder. In the midst of all the noise, people find a quiet place, a unique photo gallery with touching stories. Christian photographer Peng Rong says people in these pictures are special. These were soldiers for Jesus Christ. They spent their whole lives spreading the truth in China.
They live for the Lord and are willing to die for the gospel. These Christians are from various Chinese cities. Lujiang is one of them. It is one of the smallest cities in eastern China, with a population of 30,000 people. Few people have a reason to come here. Peng Rong wanted to come here to take photos of dedicated Christian evangelists. Some of them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preach in church. They had Bibles with them everywhere they went. When I met them, they told me they had the most useful tool, the Bible. They don't need any building. God always provided places to share the good news. Peng's entire gallery is full of images from a recent trip. As a Christian, Peng was inspired by the stories he heard. He said the highlight of the journey was the hope these Chinese missionaries shared about the future. A few of them are close to 100 years old. They constantly pray for this nation, trusting that China will soon become the largest Christian nation. Prayers can move mountains. As I viewed each image, I was so moved by the stories I read. I compared my faith with these older Christian believers. I know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my faith journey. I hope someday I could meet some of them in person. Stories like these have motivated some American millennials to move to China to learn the language and its culture. Many feel the Lord is preparing them to serve the people of China. Kenneth King was born and raised in Norfolk, Virginia. At the age of 23, instead of seeking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he decided to make a change. Which is really interesting to me because it's so foreign. It's very different from any Western language, German, English, Spanish, French, whatever. Also because China's got a very rich history to it, and its culture is very also very different from American culture as well. So those are all really attractive to me because they're so different. More millennials wanting to get a bigger head start in the beginning, plus having the option to travel. Ken hopes government leaders open their eyes to Jesus Christ this year. And he's encouraging more young American Christians to follow his lead to change Chinese lives and their own. Meng Fei Li,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 대법원에서는 종교적 상당 소송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 대법원이 종교적 상담 소송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캘리포니아주 법인의 SB 1172 관련 내용인데 지난해 12월 미 제9순회 연방항소법정에서 저희 소송을 전격으로 기각해서 본협회에서는 미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법원에서 제출된 청원서 가운데 오직 1%를 선정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SB 1172 보안 관련 청원서가 접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SB 1172 법안을 재검토하게 된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온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법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 가운데 성전환자나 동성애에 혼돈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의회가 놓은 법 한계 내에서 상담을 하고 성경적인 상담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상담을 하면 주정부 인가를 받은 면허 상담자들이 면허가 취소가 되고 급기야는 목회자들까지 목회 허가를 불허하게 됩니다. 네네. 이런 과정에서 현 행정부는 보수와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대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러한 변화가 참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정부의 이런 시도가 가장 선한 방법을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와 크리스천 가치관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임기 초기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국가 조찬 기도 때에도 언급했지만은 조속한 시일 안에 존슨 수정 법안이 대법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결의한 동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재심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3월 2일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때와 함께 기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데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51 곳은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된 상태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금주구역 조례 제정 찬반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앞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미 쉬운 곳이 없는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네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에 따르면 51 곳에서 음주,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조례들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종필 의원의 발의가 이번 처음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2년에 서울시에서 그 공원 같은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음주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고요.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사실은 여러 차례 입법 발의가 됐는데 그것도 계속 무산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해변까지 오고 이런 공원 장소에서 이렇게 음주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기분 내는 것들도 금지하는 것이 일종의 행복 추구권이나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다. 이러는 이와 같은 반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 발의가 무산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번 발의가 됐는데 계속해서 또 이렇게 무산이 되는 그런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2012년에 예컨대 뭐 강릉에서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이제 음주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머지않아 그 근처의 상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도 컸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입법 추진들이 계속돼 왔지만 또 개정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이런 상인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계속해서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음주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지나친 이중 규제가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후에 처벌을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근데 술을 먹고 폭행이나 어떤 그런 어떤 추행이나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사실은 사후에 그것을 처벌하는 법인데 사실은 음주로 인해 그런 범죄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음주를 제한하거나 특별히 공적인 장소, 공원이나 해수욕장이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에서
성인들이 지나치게 음주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음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것은 개인의 자유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공적인 질서와 어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저는 필요한 제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음주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음주량이 많습니까? 네, 지금 뭐 조사에 따르면 그 세계 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요, 1인당 그 세계 평균 음주 섭취량이 6.2리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2.3리터입니다. 약 두 배가 네.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12.7%가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실 이 음주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것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죠.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어떤 장치도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요. 2013년 기준으로 9조가 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음주 부분들을 조금 제한하고 특별히 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음주량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추세는 저 금주, 금연 아닐까요? 그렇죠. 예컨대 미국 뉴욕주나 이런 뭐 서구 유럽 국가도요. 사실은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이런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이런 해수욕장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심지어 뭐 술을 마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술을 이렇게 개봉해서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영국 같은 곳에서는 영장 없이도 술 취한 사람들을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난동 피우는 사람들을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네.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보다는 그 마신 후에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이란 술의 영향력 자체가 우리의 사고나 우리 어떤 마음이나 정신들을 사실은 술에 의해서 조종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술 취함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술을 멀리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필요하다. 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걸 너무 율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마라톤 선수가 가장 간단한 옷으로 몸을 가장 가볍게 하고 달리듯이 신앙의 경주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끊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참 절감하실 겁니다. 자신의 신앙 또는 타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삼가고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각 학교마다 입학식이 일제히 치러집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그 시작을 응원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